어, 하품해. 왜 이거 봐. 짜잔. 아, 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. 왜냐면 엄마랑 언니 둘이 지금 호두깎이 인형을 보러 가는지 30분이 됐거든요. 앞으로 45분을 아빠랑 더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. 좀 졸린 것 같은데 아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. 뭐라고? 로, 이거. 제가 오늘 평일인데 이렇게 지금 사무실 없고 아이들을 보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어필에 어 졸려 어 아빠도 졸려 연구월 제도가 있어요. 1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쉴 수 있는 일하는 게 공익변호사 활동 자체가 인권활동가가 너무 고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에서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초창기부터 오래 일하려면 잘 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쉬는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한 달 7주가 다들 갈 수 있는데 정말 좋죠. 근데 저희 아이와 행복하게 지금 이대 ECC관 지하를 뭔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. 왜냐면 멈추면 뭐라고 하니까. 네, 봐봐. 안녕. 어, 졸려. 왜 이렇게 졸리니 너? 봐봐. 로는 지금 이제 10개월 됐어요. 네. 말씀드렸는데 안식월 제도화해서 쓰는 곳들이 많지 않은데 질 두 가지 정도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이 저희 같은 NGO들에서 후원자분들께서 그런 열심히 일하면서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다. 다시 그 지지해 주시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일이 결국 누군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또 대신하거나 이래서 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서로 지지해주고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에 일이 잘 돌아가고 우리가 돕고 있는 난민들 돕고 있는 계속해서 잘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. 이런 부분들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서 할 수 있다면요 잘 쉬고 잘 일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로우 잔다 이제. 어떤 변호사님들은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요. 국내나 해외여행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밀렸던 잠을 보충해서 쭉 자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바쁜 일 때문에 보냈던 시간을 좀 더 보내기도 하고요. 아니면 밀렸던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시간을 좀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달 빼기도 쉽지 않아요. 변호사들이 재판의 기일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서면이라던가 긴급한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통으로 빼는 게 사실 간단치 않고 막상 지나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.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거나 쉬는 때나 잘 일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또 잘 쉬는 거 이게 정말 어쩌면 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잘 쉬는 것도 이 기간을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배워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